네, 김종진 씨께서 막 난리가 나신 거예요. 아, 그분이 하셨냐고 했는데 그만큼 돈을 투자해서 이번 앨범을 하셨다는 게 저는 제가 존경스럽습니다. 계속 그런 게 이번 앨범뿐만이 아니고 뭐든지 그 도전하거나 시도, 그러니까 공연장에서 5.1 돌비 시스템을 근데 왜 사람 말하고 자기들끼리 얘기해요? 아니, 칭찬하니 가만히 있어요. 그걸 들여가지고 공연장에 그걸 시스템을 들여서 한 게 처음에 자비로 자비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더 좋은 양질의 공연을 만들고 싶어서 넓은 공연장일수록 안 들리니까 사방에서 노래를 들어서 본인의 음악이 전해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노력이 진짜로 저는 혹시 자식이 가수나 내가 연예인 되겠다고 말하면 어떡하실까요? 이거 네. 아 저는 뭐 언제든지 시키죠.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하면 제가 못한 부분을 좀 충족시키고 싶어요. 그러니까 피아노나 기타나 뭐 여러 가지 뭐 이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하고 해주고 싶고 지금 우리 큰애는 16살짜리인데 그 친구는 패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그 친구가 이제 패션을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뭐 그 반드시 뭐 우리가 구경수를 잘해야 돼. 그럼요. 아, 그럼요. 그럼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네. 그 친구가 재능만 갖고 있다면 물론 제 몸통을 타고나면 안 되겠죠. 마지막에 웃음을 주는 센스는 네. 여전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몸통에 한이 맺히셨어요. 아, 전 제 몸통 못 찾았나요? 아니 어떻게 이 몸통보다 더 두꺼워. 근데요 정말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. 마라도나 몸통을 갖지만 가요계를 대표하셨습니다. 그렇죠. 제가 드리블은 좋아요. 네, 오늘 그 진짜 가요계의 네. 황제죠. 그렇죠. 황제님 모셨는데 감사합니다. 오늘 그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. 사실은 정찬호 씨 때문에 나왔어요. 근데 가면서는 이쁠에 잘났다는 생각이 드네요. 아, 고맙습니다. 네. 니포차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. 사실 이런 프로가 굉장히 그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아서 모든 스타들이 여기 나와서 정말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뒷면에 아주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아, 보는 끝에 요자 하나 붙이면서 얼마나 트로트가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. 자, 다 같이 버스! 야, 야. 나도 알지 못한 걸 굳이 알려고 들지 마. 이런 내 습관에 절대. 야, 쟤 좀 꼬셔 와봐. 하루 종일 찾아 everybody 발에 박혀 있는 모습은 그런 내 모습에 축축히 젖어드는 기억이. 1, 2, 3, 4 오늘 떠난